21일 강남구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그간 열심히 연습한 공연과 치매 상식 퀴즈, 미술 작품 전시 등이 열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문을 연 강남구 치매지원센터는 관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치매를 바로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예방 등록 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